건설의 메아리와 함께 우리나라는 날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거니와 지난번 건설 주간을 맞이해서 건설 의욕을 고취시키는 갖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서울에는 우수 건설자재 전시장이 마련되어 전국 90개 회사에서 500여 점의 각종 건설자재를 출품 전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전시될 이들 자재는 모두 국산품으로서 국내 수요를 완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번영하는 한국의 건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신부가 준공을 서둘러 온 부산 초량 전신전화국이 4월 3일 개통을 받았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 초량 전신전화국은 초음 공사비 3억 7천여만 원을 들여서 작년 9월에 준공을 받았는데 앞으로 전화 2만 회선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이 전신전화국은 제1차로 3,300회선을 신설했으며 금년 내 7,800회선의 자동전화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고려 원양어업주식회사에서는 지난 3월 30일 부산 제1호두에서 원양어선 240톤급 5척의 출하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항하는 어선 중 2척은 사모아섬으로 3척은 인도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배가 사모아섬에 가면은 우리 어선은 모두 42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어획권은 7,200톤으로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